6장.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누,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 시리즈 이제 64번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 전체를 읽었지요. 근데 오늘 부제목 밑에 있죠. 우리의 믿음 12번째 왔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냐? 이걸 보고 참고하라. 경고를 받아라. 이거를 보고 은혜를 받아라. 이 사도행전 6장에서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몰라. 성령 충만했는지. 사도들이 살아있을 시기였으니까. 오순절 이후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잖아. 외부적으로는 뭐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 핍박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거잖아. 근데 문제는 안에서 일어났어.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 외부의 침략도 있었지만 안에서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멸망의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서고 우리 교회가 서고 우리 국가가 서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공격이 있지만은 안이 튼튼해야 돼. 내실, 내실이라고 그래. 안에 실어야 된다 그 말이지. 우리 속사람이 바깥에서 누가 공격하는 거 이거를 먼저 다치지 말고 내 안은 어떠한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아 근데 초대교회 세상 말로 잘 나가다가 두 번째 시험이 왔어. 첫 번째는 무슨 시험이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무 잘 아시잖아. 두 번째 이게 내부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부적으로 두 번째 파가 생겼어. 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파자가 나오길래 하고 엄청 기분이 안 좋더라고. 여러분 다시 봐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거 성경 단어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단어 하나씩 봐야 돼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성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더욱 부흥에 갔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이 파자가 나오니까 이 파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헬라파도 있고 반대는 뭐가 있어요? 히브리파가 있잖아. 나눠졌다는 거야 벌써. 어느 교회 싸우는 교회 가보면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아 이거 끝장난 거야. 이거 뭐 안에서 벌써 다 절단난 거야. 마귀가 우리들끼리 안에서 싸움하게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교회는 부흥되어 가가지고 성도들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으면 더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웬걸 파가 생겼어. 그래서 이 파하고 저 파하고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과부들을 이렇게 차별하면 되느냐 이러면서 6장 1절 끝에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 원망했다 그래. 칭찬했다가 아니고 원망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적은 거예요. 소제목 1번 뭡니까? 수문제. 성경 처음만 할 때 몰랐어.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여기다 내가 그랬잖아. 원망과 불평에 그 다음 뭐예요? 쓴뿌리. 쓴뿌리.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쓴뿌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쓴뿌리를 다른 말로 해볼까요? 돌. 돌이 얼마든지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어떤 콘크리트로 막 크게 기지를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 숨어 있는 거야. 큰 돌이 땅 속에 숨겨져 있듯이 우리 속에 이 사단의 어떤 큰 돌, 다른 말로 쓴뿌리가 존재할 수 있다니까 그걸 점검하라. 이걸 보고. 할렐루야. 점검하라. 자만하지 말고 자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잘나갈 때 세상 말로. 교회는 부흥될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는데 점점 부자가 됐죠. 창세기 13장 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는데 막 양떼가 막 늘어나고 소떼가 막 늘어나고 종들도 늘어나고 막 점점 부자가 됐어. 그러면 점점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부자 되고 난 뒤에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막 싸운 거야. 여러분 소유가 적을 때는 세상 말로 지금 말하면 가난할 때는 안 싸우는데 부자 되더니 싸우더라. 아 그런 거 얼마든지 있지. 재벌 자녀들이 싸우는 거 봤잖아. 그들이 가난했으면 싸울 것이 없었어. 근데 부자가 되더니 웬걸 싸움이 일어났어. 부모 형제도 없고 막 재판하고 난리 났어. 야 이거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초대교회도 마침내 숨은 은밀한 쓴뿌리가 싹 올라온 거야. 아 그래서 성도들아 너희는 항상 조심해라. 너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너희들도 확신 못할 때가 있다. 조심해라. 왜? 너희 운명 아니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 초대교회 봐라. 초대교회 얼마나 충만했는데 거기에서도 뭐가 나왔어? 원망이 터져 나온 거야. 아 이거 보통 사건 아니야. 교회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렸어. 팔을 같이 갈라버렸어. 뭔데? 과부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책임을 져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돌보고 양식을 나눠주고 매일 구제, 매일 음식을 제공했다 뭐 이런 뜻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어.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보니까 깜짝 놀라겠거든. 2번 사도들의 지혜가 나와. 여러분 느헤미야 같이 지도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분란이 일어나도 이거를 정리를 못해. 내가 그랬어. 목회 초창기에. 막 교회에서 영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도 내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제압이 안 되는 거야. 상황을 정리하는 데는 역부족인 거야. 그래서 주님은 종들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영역을 키우시는 거야. 그 다음에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사도들은 주님 자체잖아. 자신이잖아. 사도들이 딱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가 파가 생기고 원망했다니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불러 모았잖아.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놨어.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전부 다 뭐 일하는데 막 매달리고 막 이러다가 막 이파저파 하다가 막 원망이라는데 이제 너희들 중에 칭찬 듣는 일곱 명을 뽑아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골고루 지혜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을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여기 매달리다가 오히려 분란만 일어났잖냐. 사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렇게 은사를 나눈 거야. 직분을 나눈 거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직분을 주십니까?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홉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각각 주신다. 나는 왜 이거 저요 저 사람은 왜 저거요 그럴 거 아니야. 주님이 정해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친다면은 그릇을 주인이 필요한 대로 내다가 쓰는 거야. 나는 왜 이런 그릇이요? 그럼 저러면 안 돼. 나는 왜 목사고 나는 왜 집사며 당신은 왜 권사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무슨 일 하느냐? 아, 내가 맡은 일만 하면은 나는 최고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상 제일 많이 받습니까? 너! 아니야. 나는 여기 오늘 서두번 집사 보니까 오늘날 세상 말로 목사 뺨치더라고. 훨씬 낫더라고. 인간한 목사보다 훨씬 나은, 훨씬 올라간 스데반 집사. 아, 그렇게 1번이지. 모아가지고 뭐랬냐. 여러분, 집사 7을 뽑아서 다 지혜로운 집사들에게 이걸 맡깁시다. 그들이 일을,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이 없도록 잘 처리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매달리다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준비하는 데는 그냥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제 집사들에게 이걸 맡기고 사도들은 뭐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게 사도들이 결정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거예요. 주의 종들은 몸으로 일하는 데 바빠서 안 되는 거야. 아니 일을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게 치우치다가는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건강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다가 일하는 데다가 날려버리면 안 되지. 결정을 참 잘했죠. 그래서 이게 사도들의 지혜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맡겼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도 내 자리가 어디냐?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뭔가? 나는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게 충실하면은 여러분 1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지금 초대교회가 잘 올라가다가 이런 시험이 들었잖아.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고 난 뒤에 갈라져버렸잖아. 막 싸웠잖아.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경고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아 그러다가 갑자기 마귀가 찾아오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항상 영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대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여러분 누가 누굴 죽였어?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전번에 인용을 했어요. 가인아 내가 풀어서 말할게. 네 대문 앞에 마귀가 엎드리고 있어. 경고를 하신 거야. 네 틈바에서 마귀 지금 들어오라고 엎드리고 있어. 베드로도 그랬잖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잖아.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다윗도 죄를 졌는데
사울왕한테 막 죽으라고 막 쫓겨다닐 때는 죄를 안 졌는데 웬덕을 왕이 되고 난 뒤에 왕궁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확하게 그때 시험, 그때 범죄했어. 우리의 믿음 12번째,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점검을 잘하시죠. 자신을. 원수들이 어느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할까? 그 다음에 이거 작은 것 같죠? 원망과 불평의 썬뿌리잖아. 이 썬뿌리가 올라오면요. 이게 올라오면은 잔풀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되는 거야. 숨어있는 썬뿌리. 우리를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갈수록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올라가야 돼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오늘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을 못해요. 아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 막 원망하고 파가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좋은 일이 생겼어. 이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집사들이 그때부터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특별한 집사가 여기 봐요. 서대반 집사장 네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자리, 나의 직분. 일곱 집사들은 직분을 새로 맡았죠. 사도들은 자기의 본래의 직분대로 충실하게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 아유 파가 나눠져가지고 원망하고 싸우다가 좋은 일 벌어졌어. 무슨 좋은 일? 일곱 집사가 나와가지고요. 사도들 열두 사도다 일곱 집사를 보태니까 막 더 하나님의 일이 충만, 은혜 충만. 교회가 더 활발하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봐요. 8절로 가보세요. 6장 8절. 스데반이 이제 일곱 집사를 그 전에 스데반은 그냥 일반 성도였어. 뭐 자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직분이 없으니까 그냥 밑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드는데 봉사하고 날르고 뭐 식탁이나 정리하고 뭐 청소 아 그랬다니까. 그런데 집사를 딱 보면 스데반이 일곱 집사를 뽑혔어. 근데 그때부터 은사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야. 숨은 은사를 개발하라. 은사를 끄집어내라. 숨겨두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다 숨겨둔 거 아니겠어?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 스데반이 집사가 딱 되더니요. 8절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여. 오, 근데 그것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만 충만한 게 아니고 뭐가 또 충만한지 아시는 분? 너희 가운데서 뭐와 뭐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런데 뽑았으니까 스데반이 당연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확실하지요. 거기다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네 가지가 충만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 아, 그러니까 야,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앵간한 목사들보다 훨씬 나. 스데반 집사.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거예요. 집사님들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다. 권사님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를 보라. 스데반 집사에게 8절 중간에 큰 기사가 나타났대. 오, 이거 뭐 기적이 막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거 예를 들어서 병자가 낫고 죽은다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이 고쳐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나가 막 큰 기사라 그랬어. 그냥 기사라 안 그랬어. 난리가 난 거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만 해도 벌써. 아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일 많이 할수록 마귀가 그냥 안 했죠. 마귀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고소해가지고 이제 다음 장 7장 가면 스데반 집사가 쫙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화하느냐 회개를 촉구하면서 스데반 집사 말이 막
엄청 명설교야. 기가 막힌 설교야. 여러분 집에 가면은 사도행전 7장 다시 읽어봐요. 스데반 집사가 어떤 하나님의 종인가 집사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 놀라워.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깨뚫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왔느냐, 뭘 원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콕콕 찔렀어. 얼마나 콕콕 찔렀는지 7장 끝에 가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거야.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야. 장황하게 아주 명쾌하게 전국을 찔렀어.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얼마나 여러분 뭘 해도요 잘못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찔러줘야 돼요. 잘한 사람은 정확하게 칭찬해줘야 돼요. 주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시험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오늘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냐. 초대교회 성령 다 받은 사람들도 이런 시험에 들었는데 오늘날 부족한 게 많은 우리들이 항상 시험에 들 수 있지 않냐. 그 대신 정신만 차리면 돼요. 그 대신 항상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대문을 딱 걸어놓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느슨하면 대문이 열려. 느슨하면 마귀가 들어와.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욥기 보면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일어났어요. 운명 자체야 고난이. 이는 불티가 위로 올라감과 같으니라. 일어났어. 당연히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 자체는 고난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대단히 유익하다. 너희들이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근데 기쁘게 잘 안 여겨져. 힘들어.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게 오나. 원망하게 쉬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눈치가 빨라.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강하게 하시는구나. 요거 잘 이기면 다음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거 맞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 겪어봤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안 오게 해주세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기도야. 시험아 올라모라. 그러나 100%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시험이 왔기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더 강해졌어. 자꾸 싸봐야지. 싸움도 늘잖아. 씨름도 자꾸 해봐야 단수가 올라가잖아. 나는 사단은 우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나 그런 명령한 적 없어. 오라 모라. 언제든지 네 도전을 받아주겠다. 너의 도전으로 인하여 나는 교회는 더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갈수록 더욱더 충만 올라갈 것이다. 도전하려면 하라. 시험이 안 오기를 바라지 말고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이겨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험마다 무의미한 건 없어요. 성경을 읽어봐요. 모든 시험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 특별히 욥의 시험을 보세요. 욥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이 아주 허락하셨어. 그걸 통해서 욥은 좀
얼마나 많이 벗겨졌는지 몰라. 욥은 그 당시에 어인이야.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어. 그러면 더 뭐 이상 뭐 손댈 것도 없는데 주님은 마귀를 불러가지고요. 마귀를 꼬대겠어. 마귀를 총동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거 마귀도 하나님께 한질 속았다? 저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욥이 더 벗겨지고 더 놀라운 보석 중에 보석 있죠. 그걸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사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걸 마귀 몰랐어. 이게 마귀의 성질이 뭐야? 막 참소하잖아. 누구 자랑하면 못 참잖아.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거 봐요. 딱 마귀를 불러가지고, 예, 마귀야, 어디 갔다 왔어? 세상 두루두루 다녀왔는데, 두루두루 다니는 거 보나마나 뭐하러 다녔는지 알겠죠? 너 욥 봤어? 그냥 하나님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을 잘 보셔야 돼. 너 욥 같은 종 봤어? 그렇게 막, 마귀를 막 중동질하는 거야. 그만큼 완벽한 종 봤어? 막 이렇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에이, 욥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잘하지요. 축복 안 하고 다 뺏어봐요. 대부분 원망할 텐데. 마귀가 하는 말이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마귀가 걸려 들어간 거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준 거 다 뺏어보면 원망할까? 원망하고 말고요. 그걸 한번 다 뺏어봐. 그래가지고 시합이 붙은 거예요.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그래서 누가 이겼어?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욥이 원망 안 했잖아. 욥을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원망 나왔잖아. 완전히 마귀가 이긴 거야. 어우, 나를 가운데 놓고 하나님하고 마귀가 시합이 붙었는데 내가 입 잘못 돌리면 마귀가 이기는 거야. 봐요, 내가 이겼잖아. 내 말이 맞잖아요. 어우, 뭐가 됩니까?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안 되죠. 죄송합니다. 내가 한 말을 할게. 내가 평생에 하나님 원망한 적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감사만 해도 지금 입이 따라야 돼. 감사만 해도 하루에 천번 곤백 번도 더 해야 돼. 근데 원망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가 집도 없이, 세상 말로 집도 없이 오토바이 하나 타고 전국을 사모님하고 다닐 때 그 보따리 하나가 이 배낭 있잖아. 그게 내 살림 전부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지. 자녀 축복하셨지. 성도들을 축복하셨지. 그 다음에 건축으로 축복하셨지. 이거 과분하잖아. 근데 원망하다니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썸뿌리가 들어있다는 거야. 숨은 죄가 들어있다는 거야. 더욱 내가 나쁜 사람들을 말할게. 어떤 사람들은 배반의 기질이 들어있는 거야. 마지막 때 가서 마귀가 그 사람을 엎어버리면요. 적그리스도 앞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엎어버리는 마귀가. 왜? 이 숨어있는 썸뿌리가 있거든. 그걸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걸 보고 참고로 해. 단단히 참고를 삼아라 그 말이에요. 3번, 나의 자리. 나는 내 자리 압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에다 보냈어서 무엇을 시키시는지, 내 은사가 뭔지 나는 압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지. 지금보다 듣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주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내 자신이 그릇이 크지 않았지. 주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앞에 죄송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았으니 나로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 자비를 구할 뿐이.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각자 자리가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은사가 있죠. 달란트가 각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 그럼 상은 한 달란트 남긴 사람,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 다섯 배? 더 많아요? 다섯 달은? 아니지요. 상은 똑같이 봐도. 심지어 일을 시켰는데 아침 6시부터 온 사람하고 저녁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거야. 심지어 오른편 강도는 죽기 5분 전에 구원 받았어. 똑같은 거야. 이야,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더 뭐, 아유, 원망하지 말고. 그건 마귀가 시킨 거잖아. 그 내 맡은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만 남기면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새로 살려면 내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자꾸 봐요. 성경 전체나 우리 생활 중에서나 마귀가 자꾸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잖아. 나도 모르게 영이 떨어지게 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천지 차이에요. 어떤 목사는 잘못하면 성도들을 상처를 줘버려.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목사들은 죽어가는 성도들을 영을 살려고. 은혜 충만하게. 교회 기둥감을 만들어. 크,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지.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생명을 불어낼 수 있는, 넘어진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쓰러지는데 아이고 쓰러져 붙잡고 같이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되죠. 약하면 붙잡고 같이 넘어지는 거야. 강하면 뭐예요? 넘어진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렐루야. 주님은 아셔. 이제 스데반 집사의 능력을 보면요. 와, 완전히 주의 종 버금가는. 기도와 표적이 일어났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았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같아. 내 직분이 뭐냐? 이거 뭐 교회에서 계급이냐? 아니야. 주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면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은 맡기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주님 맡겨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받으셔요. 없는 걸 내놓으라 안 그러세요. 이게 내가 가진 것만큼 주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몸을 일으키는데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도 큰 기사와 표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대신에 마귀는 엄청 시기할 거다.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것과 같이, 공격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공격 원수로부터 받을 작정하고 주님 일을 할 때 그 원수들과 싸워서 오히려 주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더 큰 상급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부 다 백전백승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